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의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일반이에요. 그 필기 시험에서는 일반으로 나오고 실기 시험을 가면은 데이터베이스 실무로 나오게 됩니다. 크게 반반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개요가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용어,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정규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요 데이터베이스 개요에 나와요. 여기가 되게 많이 무거워요, 내용이. 처음에 들으면 좀 멍하죠. 그거 해봤으면 좀 제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 그 앞에서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에다가 시트를 쭉 데이터를 입력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은 그 안에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테이블.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여러 개 모이면은 뭐가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보통 DB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들은 우리가 그 앞에서 스프레드 시트에서 시트가 있죠. 시트들. 통합 문서. 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테이블이 되고 테이블들이 모여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우냐? 테이블 작성해 보기. 테이블 작성해 보는 거. 근데 이제 스프레드 시트에서 작성하는 조금 유사한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생겨요. 이제 테이블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관계로 이어지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키, 외래키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이거 배우고. 야, 여기 이제 질의어가 나옵니다. 여기 SQL이라고 하는데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아, 그 이번 달 아니면 분기 아니면 상반기에 매출 현황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퀘리, 질의어를 만들어요. 질의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질의어에 관련된 개념, 작성하는 방법, 용어 등등을 해요. 이제 여기서는 필기니까 필기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끝나는데 실기로 가면 얘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 게 실기에서 문제가 나와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서는 이제 그 다음은 폼 컨트롤이에요. 이제 이거 뭐로 생각하시냐면 보통 우리는 UI라고 그래요. 화면. 놀랍게도 엑셀을 이용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그 이게 로그인 화면 같이 아니면 회원가입 같이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스프레드시트에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폼 컨트롤이라고 해요. 폼 컨트롤. 이 화면을 그걸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리포트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기본적으로 엑셀이 제공하는 보고서의 형식이 아닌 그걸 벗어난 우리가 막 입맛대로 막 조작을 시켜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기서 배우고 이제 만드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나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매크로 그리고 VBA 이용해가지고 다 이어지는 건데 실제 여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프로그래밍. 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그 작업들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준비할 때 여기서 의욕적으로 막 하다가 얘는 조금 쉽네 하다가 여기 와서 이거 뭐야? 하고 여기서부터 다 포기하고 넘어가 가버리죠. 그 전공을 하거나 이쪽을 심도 있게 엑셀을 막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본 경험이 없이는 좀 많이 어렵고 여기서 필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기를 간다고 해도 실기는 이제 이거를 실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 과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물론 저희가 학습할 때 하나씩 다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